안녕하세요. 한드로 영어 공부하자고 주장하는 안병규입니다. 자, 오늘도 예전에 강의했던 닥터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닥터스는 영상이 들어가도 이게 저작권 문제가 없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얼굴을 안 띄우는데, 한드 영어에서는 얼굴을 안 띄우고 있는데, 저를 보고 싶어서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 강의 등록하세요. 저 강의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강의하고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 친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친구가 나중에 의사가 됩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과의 대화에서 따뜻한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따뜻한 사람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you like warm-hearted people. 말이 이쁘죠? warm-hearted people.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갖고 people도 괜찮고 person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인간 유형인 거. 저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인간 유형인 거. 제가 바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인간 유형이다. I wanted to let you know. 알려드리고 싶어서요가 뒤에 나오는데 that I am the type of person you like. 당신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다. 말 이쁘죠? 알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선생님다운 말을 해줍니다.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Don't try to be a person someone likes. 누가 좋아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자신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멋있죠, 선생님으로서. Become a person you can like. You can like 해서 요 you can like 요쪽 부분이 조금 저는 좀 걸리네요. 그래서 이 문장을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거부터 먼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가 한 건데요. Don't worry about that other people think. Don't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다른 사람들 우리 너무 신경 쓰고 살지 않아? 그참 피곤한 건데 우리 한국에서 살다 보면은 정말 남의 눈, 남의 의견 굉장히 신경 씁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편하죠? 뭘 입던, 뭘 몰고 다니던, 뭐 어디서 살건,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있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직업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로 아주 무례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연봉이 얼마 되냐, 뭐돈 얼마 버냐 이런 걸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아요, 여기 애들은요. Don't worry about what other people think. 다른 사람들 뭔 생각해? 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 Focus on being the best version of yourself. 네 스스로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너의 제일 멋진 모습을 갖다가 되어라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파파고에다 번역 돌려보니까 Don't try to be someone you like. 무슨 말이야, 이거? Be someone you can like.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파파고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자, 다음 문장. 지금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드라마 찍을 때는 아마 본인이 암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인생이 이렇게 요때 한번 주저앉아줘야 인생이 이렇게 요때 한번 주저앉아줘야 액땜하고 앞으로 10년은 무탈하게 살수 있지. 애땜하고 앞으로 무사하게 10년을 살수 있지. 말은 이제 한국말을 다 알아들었을 텐데 My life has to collapse. 이게 무너지는 거죠. Once at this point. 이렇게 하고 요때 한번 주저앉아줘야를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고 앉아줘야 액땜하고 앞으로 In order to gain the luck. 오히려 행운이 얻어진다라는 거죠. To live well for the next 10 years. 앞으로 10년은. 야구 아주 그냥 잘 하셨는데, 저 같으면은 여기서도 여기 약간 조금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아갖고, 지금 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한거 먼저 보세요. Sometimes in life, 가끔 살다 보면 you need to take a break. 가끔은 쉬고 가야 될 때가 있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collapse라는 단어보다요. So you can appreciate the good times. 그러면 좋을 때, 즐거울 때를 갖다가 감사할 줄 알죠. And live a more carefree life. 좀더 편안하고 뭐라 그럴까 남들 신경 안 쓰는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될까 carefree life를 갖다 이렇게 무탈하다라는 말을 갖다가 제가 쓴 거거든요. For the next 10 years, 앞으로 10년은 무탈하게 신경 안 쓰고 남들 신경 안 쓰고도 아까 얘기했던 남에 대해서 신경 쓰다라는 말이 계속 저는 강의에 남아갖고 그러는데 지금 그 밑에 문장 보면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아, 이거 진짜 얼마 전에 This Is Us라는 드라마를 강의하면서 저는 이 문장만 나오면 울어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젊은 친구한테.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힘든 것들을 당연히 안겨주겠죠. 살다 보면 힘든 일들 생기겠죠. 그랬을 때그 사람의 인격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승화라는 단어, sublimation이라는 단어까지 여러분한테 항상 알려주고 싶어요. sublimation, sublimation.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거를 승화시켜서 인생의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거죠. 지금 파파고 번역은 You have to sit down like this for the next. 무슨 이런 말 따고도 안 되는. 실제로 지금 저기 있는 한국말을 그대로 쳐가지고 파파고에다 넣어가지고 저거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0년은 무탈하게 살수 있지. 이제 손녀딸 얘도 나중에 의사가 되죠, 이 드라마에서는요. 손녀딸과 앉아서 꿈도 야무지게 못 꾸는.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돼보라고 그랬다고 지금 내가 의사가 어떻게 돼? 왜냐면 얘는 지금 완전히 날라리 양아치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you can't even dream 꿈도 야무지게 못 꾸는 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말 한마디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since you're born as a human being 한번 특별하게 살다 가야지. 한번 특별하게 살다 가야지. 우리 이영애 씨는 정말로 멋지게 살다 가셨죠. You should do something special. 할미 죽기 전에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Aren't you supposed to let me see that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그런 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멋졌고요. Alright,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이걸 오늘의 마지막으로 할 건데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이제 초록색은 그 번역가 분이 한 거니까 빨간 부분 바로 넘어갈게요. You should lead라는 단어를 저는 써봤습니다. 살다를.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지난번 그 한드 영어에서도 제가 이걸 한 적이 있었는데 lead a unique life 하고 사람을 사는 거. 우리 밤낮 live만 쓰잖아. lead a unique life. 독특한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Once you're born as a human being,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I would love to see that before I go. 내가 가기 전에 보고 싶구나. I would love to see. 이 말 참 여러분들한테는 I'd love to see before I go. 내가 가기 전에. 갖고 이렇게 할머니가 할머니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야이로 저는 다 해봤고요. 아, 그리고 나서 또 하나를 한번 해봤어요. Being born a human being, being born a human,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you should live a life that is truly yours. 자기 삶을 살다 가야지 라고 그러는 거. I hope I get to see that before I go. 이거는 뭐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한데 I would love to see를 I hope로 바꾼 것뿐 to get to see that before I go. 내가 가기 전에 좀... 그런 장면을 봤으면 좋겠다. 자, 팝하고 If you're born as a person, you should live a special life. Shouldn't you show that before your grandmother dies? 아, 이것도 멋지네. 근데 할머니를 갖다 이렇게 살려갖고 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정말로 한대에서 우리는 영어를 갖다가 한번 만들어보고 야, 자꾸 얘기하는 거 진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저는 느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아무래도 외국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스피킹이 정말로 어렵다는 걸 느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연습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되셨으면 좋겠고요. Catch you guys all next time. Bye bye.